엄마 품에서 어려광 될 때가 마치 어제일 같은데 어느새 이렇게 커서 한 가정의 아내가 되려고 하는구나. 막상 우리 딸 결혼을 한다고 하니 너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려오는 걸 숨길 수가 없구나. 항상 시부모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며느리가 되어야 한다. 부부는 서로 믿고 신뢰하여야 한다. 앞서 기한이에게도 말했듯이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어른 일도 있을 것이다. 어떠한 일에도 믿음을 갖고 풀어나가며 부부의 끈으로 아플 때나 슬플 때나 서로 신뢰 바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 You can say I